저 인물들의 공통점을 한번 뭐 말씀해 보시면. 예. 그러니까 다 부자죠. 조커는 부자가 아니... 조커는 아니니 그럼. 누가 두 사람 빼곤 다 미국 사람이에요. 성격 파탄자. 장항준 감독이요? 장항준. 장항준? 뭐지? 뭐지? 착하게 생긴 아닌데? 아니면 저는 근데 그 생각도 했어요. 자기만의 세계가 되게 확고한 사람?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같은 맥락으로 하면 이제 뭐 소시오패스라는 거죠. 자, 자기 중심적이고 소시오패스라는 거. 소시오패스세요? 네. 아니 아직 미국 대선 안 끝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떡하시려고? 도망가야지. 아니 MC 하라고 불러놓고 지금 소시오패스라 그래 버리고. 숙종은 그냥 이렇게 대놓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항상 기분이 나쁜 걸 티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아, 불편해. 주변에서는 그것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고 뭐 머리 빗을 때도 막 너무 신경질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머리를 빗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때 저 환관 나셨던 내시하셨던 분들이 전부 원형 탈모가 때문에 얘기했어요. 숙종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 네. 실제 어떤 그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가지고 한번 숙종에 대해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이번에 시험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은 뭐 어떤 사람의 성격을 볼 때 네. 가장 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뭘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돈 얼마나 잘 쓰냐? 네. 매너?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 행동. 그 본인 차에 그 뭐죠? 블랙박스를 거꾸로 놓고 하루를 생각하시면은 녹음해서 보시면 여러분 성격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조선 시대니까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글씨체 글씨를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실제로는 성격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숙종의 글씨 를 한번 보면서 어떤 건지 한번 뭐 있어요? 진짜 글씨? 1번은 이제 효종대왕 효종의 그리고 두 번째는 현종 그냥 숙종의 아버지 효종대왕 효종은 사실은 조금 약간 비껴나가는 왼쪽 위로 비껴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뭐 이제 살아 좀 약간 좀 진취적인 부분도 있고 현종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자유스러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이제 여백이 많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석을 이제 글씨체 가지고는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숙종의 글씨는 임금 중에서도 명필로 또 유명합니다. 깔끔해요. 깔끔하다. 예. 활자체처럼 딱 거기에 맞는 거예요. 예, 예. 예. 보통 이제 저런 그 우리가 보는 소시오패스든 사이코패스든 글씨가 딱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네모 안에 글자에 벗어나는 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와.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그 자기가 외부에 보여지는 자기 모습의 그 허점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중요하게 이 글씨도 완벽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완벽주의자이면서 자기 중심이다. 나르시스트에 가까운 형태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씨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인물 됨됨이까지 알 수 있다. 그렇죠. 신기하다. 근데 아까부터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둘 다 얘기했는데요.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 차이가 네. 뭐죠? 소시오패스는 흔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는 뭐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일차적인 자극 그리고 상습적인 일탈. 소시오패스들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범죄적이지 않은 일탈을 얘기합니다. 아주 날카롭고 굉장히 영악한 느낌이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시오패스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CEO들이죠. 성공한 CEO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다 쳐낼 수 있는 소시오패스는 나만의 세계만 있는 것이지 범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소시오패스 중에서 범죄자가 있는 걸 많이 봤을 뿐이지 소시오패스가 범죄자라는 건 아닙니다. 또한 사이코패스도 범죄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격적 특성. 그러니까 어떤 업무
과업을 행하는 과정에서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중에서도 범죄자가 있죠. 네. 근데 그건 아주 적고 사이코패스 중에 범죄자 아주 적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숙종을 분석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좋고 나쁘다 부분은 사실 후세의 평가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숙종은 평가가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예. 막상 이렇게 당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원수 같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 주변의 그 뭐라 해야 돼, 신하들은 정말 너무 힘들었겠지만 그 결과를 그래도 백성들이 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흥에 지금 그 숙종의 능이죠. 거기 가면은 숙종의 여인들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가 현재 묻혀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추정. 누군가요? 누굴까? 누굴까요? 아, 숙종이 애지중지했던 고양이가 거기 묻혀 있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숙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애묘인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 이제 숙종이 아버지 현종의 능에 이제 그 참배하러 가던 길에 그 노란 털을 가진 굶주린 고양이가 나타났대요. 지금으로 치면 치즈냥이죠. 냐오. 그러니까 눈에 밟히면서 우리 아버지 지금 능에 가는 길에 지금 고양이 나타났다. 이것은 필시 뭔가 있다. 돌아가신 선왕의 영혼이 이 고양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기리는 마음에 이 고양이를 챙겨가지고 그런 다음에 키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이름은 이제 금덕이라고 하고 이 금덕이가 낳은 새끼가 이제 금손이라고 하는데 이 금손이를 너무 예뻐했다고 합니다. 네. 뭐 고기 반찬도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내가 역모라고 했는데 너가 날 옆에서 야옹 그러면 추루 먹을래? 추루 상상이 안 되지만 그렇죠. 이 국문하는 가운데서도 야옹 어이구 우리 귀여운 고양이 하면서 옆에서 챙겼고 그러니까 숙종이 자고 있는데 옆에 와서도 같이 잤고 이런 또 파격적인 애정 한각을 보였다고 합니다. 금묘만 가까이서 선왕을 모시고 밥 먹었네. 차가운 밤에는 몸을 말고 용상 곁에서 잠들었네. 비빈들도 감히 고양이를 길들이지 못하는데 임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고양이만 사랑하셨네. 야, 와, 이거 실제 기록인 기록이에요. 거잖아, 실제 기록. 근데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제 숙종이 이제 그 승하를 했어요. 숙종이 이제 죽은 다음에 금손이도 며칠 동안 한 2주 동안 슬피 야옹 울다가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 고양이가.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가 얼마나 숙종을 따랐으면은 그 곡기를 끊고 뭐라고 할까 주인을 따라갔냐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진짜 차갑게 만약에 본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고양이를 예뻐한다. 내가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아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많은 후궁들을 내치고 사약도 내리고 했지만 나 이렇게 인간적인 면도 있는 사람이야라는 좀 약간 정치적인 제스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숙종은 다 정치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의심.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으로 정말 뛰어났던 사람인 건 확실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사실 조선 자체가 성략을 기반으로 두고 있잖아요. 네. 왕을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왕한테 바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 만물을 생각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뭔가를 보호하고 그렇죠. 그 자연재해도 막아야 되고 하는데 동물에게 시간을 뺏길 수 있느냐 도덕의 근본을 여기에다가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숙종 같은 경우는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나의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보여줄 수도 있죠. 충분히 정치적인 제스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즐겨봐, 이 채널!